이번 리얼 분위기 어떻습니까? 이거는 딱 봐도 쓰레기고 야상 코트는 여러 번 나왔던 아이템인 것 같은데 캔디 파티 리본이 쓰레기고요. 단팥 붕어빵이 좀 인기가 있네. 귀엽네. 약간 소장하는 느낌이네. 남색 별자선 니트 1억 정도. 1억짜리가 두 개네. 약간 애매하다, 그지? 538개만 합시다. 118만 3600원어치. 어쨌든 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팥 붕어빵. 이게 그래도 조금 소소한 거 아닌가? 현재가 5천만 원짜리 두개 나왔고요. 이게 중요한 거지. 남색 별자선 니트. 이번 달에 키 아닌가 키. 니트 나왔고요. 잘 나오긴 하는데. 근데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좀 그렇긴 하네, 그지? 잘 나온 것 같아요, 느낌상. 신발은 그냥 분해해도 될것 같긴 해. 신발은 진짜 기대치가 너무 높더라고. 기준점 딱 정해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겠다. 이거 재미로. 컨텐츠 겸하는 거지, 뭐, 사실. 재밌진 않아요. 귀찮아요. 까는 거 개귀찮아. 쌍니트 2% 확률 연속 두개 나왔고. 재미로 하는 것 같진 않아요. 그렇다고 리얼로 내가 돈을 벌었는지도 모르겠어. 내 생각으로는 손해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, 솔직히. 과연 이득을 봤을까, 내가? 손해보지 않았으려나. 240개 남았네요. 이번에 명찰 반지 좀 괜찮던데. 단팥 붕어빵. 얌얌 붕어빵이 좋은 거구나. 얌얌이 뭐야? 한 버릇이 많이 나면 좋지. 9개. 와, 다른 거잘안 나왔는데. 다음이 마지막인가요? 마지막인 것 같아, 93개. 차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과연 2열번 스라벨은. 사실 기대 안 돼. 개손해봤을 것 같긴 하고, 솔직히. 근데 류아를 까면은 진짜 묵히는 거 말고는 돈좀 뚫고 가기도 쉽지 않아, 그지? 한번 개수를 세야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538개 깎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집어넣고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세어려 보고요. 그 다음에 가격대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요 정도 크기면 되려나요? 자, 따스한 마음. 538개니까 일단 18개. 1%에 5개 정도 보면 되겠네. 5개. 평균 정도 나왔다고 볼수 있고요. 한 18개가 2.5 평균인가 보다. 27. 끝인가? 스카우트. 21, 22, 23, 24, 25개. 이거 옛날에 나왔던 거 아닌가요? 귀염귀염했던 것 같은데. 개수 계산기. 개수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. 아니, 538개를 깠는데 왜 542개냐. 아니, 근데 계산을 잘못했나? 뭔가 이상한데. 난 538개를 까지 않았나? 어쨌든, 패스. 뭐, 어디서 계산을 잘못했나? 어디서 4개 차이가 나는 거 보니까 반지인 것 같은데. 24. 맞는데, 18개. 찾았네. 스모카 반지가 18개구나. 정확하죠? 4개가 딱 비어가지고 반지인 것 같더라고. 그러면 이제 정확한 개수가 맞아 떨어졌죠?
자,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팥 붕어빵. 와우, 이 붕어빵류가 생각보다 비싸다. 개구리는 0.15니까 X 좀 해놓고요. 카키 야상 검색 안 해봐도. 아니 이거 87만원을 올릴 바에 페이백 좀 하지. 자,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버릴게 반이나 되네요. 660 곱하기 259, 17만 940원이고요. 반이 버릴 캐릭터네. 야, 268.23억인데요 매포가 지금 현재 4221이고요 그러면 17만 0940 나누기 4200원 정도, 40.7억이네. 두 개를 더합니다. 308.93억. 요새 얼마냐? 매포가 요새 얼마죠? 3300이요? 358.6억이 나와야 본전치긴데. 그러면은 요 아이템의 가격들이 1.2 정도 되면 되겠네. 현재는 손해다. 어쨌든 뭐 이번 달에 로얄스택 538개 마무리 해보았습니다. 아델 시먼츠 캐시 교환 주시지. 바로 드립니다. 500만원 상당의 무료 증정하고 있습니다. 일체 헤네시스. 아, 마지막 두 분. 두 분 남았습니다. 아, 세 분 해드려. 하나씩 주자. 아, 예디님 또 드려야지. 아, 괴롭게 괴롭게. 오케이, 메모리.